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3월 15일 무료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뱅 보이드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방송이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다시 새로 오픈했으니까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내 가슴의 회원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다뤄볼 내용은요. 차세대 주도주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회원님들이 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그 주도주잖아요. 그 주도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수익을 낼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왜 상승을 했는지 이것들까지 한번 싹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고 이상 없으신 회원님들은 입장해 주시면 한번 인사 댓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먼저 볼까요, 회원님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면 굉장히 좀 다양한 종목들이 강했는데 오늘 강세 종목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도 강했고요. AI 쪽으로는 뭐 솔트룩스 개별 이슈 나오면서 강했고, 그리고 C랩이라는 기업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도 강했죠. 뭐 이렇게 좀 옥석가리기 나오면서 종목들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들도 있고 보지 말아야 될 이슈들도 있어요. 첫 번째 좀 이슈를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가위바위보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안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잘못 매매하면은 오히려 이거 독이 될 수도 있다. 독이 될 수도 있다. 뭐 현대에버다임 같은 거. 이 종목들이 뉴스에 따라서 지금 움직여요. 한번 급등했다가 쭉 빠졌다가 한17% 급등했다가 한10% 빠져버려요. 그리고 또 뉴스 나오면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은 주도주가 아니라 좀 주변주에 가까운 그런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하기엔 좀 애매했던 그런 테마였고요. AI 쪽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AI 쪽은 우리 회원님들이 2024년도에 계속해서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그럼 정말 핵심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AI는요, 지금 이슈가 매일 나와요, 매일. 매일 새로운 AI들이 나오고 있고, 매일 새로운 AI가 나오면, 결론적으로 수익을 볼게 굉장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GTC 2024가 바로 3월 18일부터 개최가 돼요. 3월 18일부터 GTC 2024, 다음 주 월요일이죠? 21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이때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보는가? 이거를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오픈한 거거든요. 오늘 무료 방송 보시면은 이 GTC 2024에서 어떤 게 주도 테마구나 또 이해가 가실 겁니다. 반도체 쪽 굉장히 또 AI 쪽에서는 C랩 같은 기업이 GTC 2024 참여한다라고 해서 지금 급등세,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AI, GTC 2024 관련돼서 참가하는 기업들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좋기 때문에, 이 GTC 2024, 요거는 중요한 이슈죠. 솔트룩스는 또 이제 언어 모델 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달성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AI 쪽은 뭐 한국의 스타트업이 또 미국에 또 오픈 AI를 만난다는 이슈가 있어서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돌발 이슈가 나오고, 아직까지는 시장의 주도주라 보기는 좀 어렵죠. 이게 반도체 장비 쪽,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이거 이제 왜 주목해서 보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HBM3E 오늘 그 소식이 있었어요. 무슨 소식이냐면 삼성전자의 HBM3E 솔직히 이게 그동안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니 도대체 삼성전자는 HBM 하는 게 맞냐? 이거 뭐 SK 하이닉스만 납품하고 HBM 언제 납품하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 그 의견들
완전 종식시켜버렸죠. 삼성전자가 AMD랑 HBM 검증을 좀 완료했다. 그래서 AMD가 이제 MI300 시리즈를 출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1분기에 HBM3 검증 마치고 2분기부터 출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HBM 수율이 10%, 20%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어요. 하이닉스는 60, 70% 나오는데 그게 엔비디아 독점이고 엔비디아도 엄청 돈 잘 버는데 여기 수혜를 보고 있는데 삼성은 도대체 언제 버는 거냐?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걱정했죠. 근데 AMD랑 협력했고 검증도 완료됐고 2분기부터 출하하겠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장비들 쪽에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이 간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공정 자체가 달라요. 공정 자체가 다르고 삼성 같은 경우에 NCF, 쉽게 말하면 HBM을 쌓고 안에 이제 필름 같은 거 넣는 거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을 이렇게 쌓고 여기 천공을 뚫어요. 수천 개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액체 같은 걸 넣어서 그 다음 리플로우 장비를 구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굳잖아요, 액체가. 그렇게 해서 이 HBM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공정 방식. 반도체 제조 방식이 다르죠. 근데 현재는 엔비디아의 독점 납품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공정이 너무나 우월하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삼성이 아니다, 우리도 검증 완료했다, 납품한다, 이런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늘은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강했다. 그런데 요 부분을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그 장비사들 있죠? 그런 장비사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모멘텀이 생겼고 근거가 생겼어요. 삼성전자 HBM 관련된 장비사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성전자 HBM 관련된 장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면 첫 번째는 한미반도체. 뭐 이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얘는 그냥 뭐 삼성 하이닉스 할 것 없이 그냥 대장주입니다. 대장주인데 주가가 근래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요즘 조용하고, 그리고 PSK 홀딩스 이 친구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 친구도 삼성 HBM 관련된 수혜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C텍 이 친구도 삼성의 HBM 관련된 CMP 슬러리나 이런 것들을 팔고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 또 수혜로, 또 삼성 밸류체인 수혜로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좀 저평가됐고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을 좀 좋아하는데, KC텍이나 뭐 PSK 홀딩스나 방금 보여드렸던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다 올랐어요. 많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저평가에 되어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저는 어떤 종목을 선정하냐면 프로텍이에요. 프로텍. 프로텍은 여러분들 정말 좋은 기업이고, 프로텍은 이 삼성전자의 이 증착 관련된 장비 또 HBM 관련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의 좀 다른 점을 간략하게 한 줄로 좀 요약을 해보면요, 삼성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과 미국의 반도체 기업과 협력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 TSV 공정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랑 다르게 삼성은 램리서치 장비를 써요. 램리서치 장비. 그리고 디스컴 장비 같은 경우에는 PSK 아까 홀딩스 사용하고요. 리플로우 장비는 세메스 거 쓰고, 그리고 CMP 이 HBM을 그 잘 쌓잖아요. 이 반도체 칩 하나하나를 참 잘 깎아줘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뚱뚱해지지 않기 때문에. CMP 장비는 KC텍 쓰고,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코나, 그 TC본더는 또 한미반도체
뭐 SK하이닉스 똑같죠. 리플로우 장비는 이제 PSK 홀딩스 그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향으로 HBM 언더피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레이저 본딩 장비도 양산을 또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기업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5천억밖에 안 하는 반도체 기업이에요. 너무나 매력적이다. 이제는 삼성전자에 대한 그 AMD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만 엄청나게 갔는데 이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TC본딩 쪽으로는 한미반도체 쓰고 그리고 베시라는 뭐 유럽 그 네덜란드 그런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 거 많이 씁니다. 그리고 리플로우 굽는 장비 메스 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STI 같은 기업들 쓰는데 그 기업들 많이 간 기업들이 아니라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되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이 프로텍 같은 기업들이 삼성의 AMD 이제 2분기부터 출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출하량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 주문을 선으로 6개월 전에 미리미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상승의 근거가 마련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삼성하면 또 떠오르는 게 HPSP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반등의 근거가 충분히 마련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제우스라는 기업. 제우스라는 기업도 이 분진세정 관련된 기업인데 이 기업도 수혜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HBM 관련주들이 주가가 덜 갔는데 이제부터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고 핵심 종목은 제우스 분진세정. 이 친구는 사실 이제 미국의 반도체 연합이 있어요. 그 연합에 지금 가입해서 차세대 공정까지 지금 같이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프로텍토 마찬가지예요. 아까 앞서 얘기해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미국 제품을 좀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연구 개발도 반도체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벤더들은 미국이랑 좀 협력을 많이 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과 협력하는 것도 있지만 네덜란드 것도 쓰고 그리고 뭐 국내 기업들 것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그 MUF 방식 그 천공을 뚫어가지고 액체를 넣는 그 나믹스 패키징 소재 같은 것도 나믹스 거 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대장은 SK 하이닉스 또 엔비디아 향이 매출이 많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AMD 쪽을 투자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반도체는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보시면 되고 SK 하이닉스 얘기가 나와서 우리 회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하이닉스잖아요. 하이닉스에 대한 매출과 이익 이거 정확하게 분석해주는 전문가 지금 없을 겁니다.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2023년도에 하이닉스가 HBM 관련해서 매출을 얼마나 팔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2023년도에 SK 하이닉스가 HBM 관련된 매출로만 약 10조 정도를 팔았어요. 10조. 10조예요. 그럼 여기서 얼마가 남았느냐? 영업이익 10조 팔아서 5조 정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반틈이 남죠? 일반 반도체 대비해서 가격이 6배나 비싸잖아요. HBM이. 굉장히 비싼 거기 때문에 10조에서 지금 5조가 남았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이다? 엔비디아가 GTC2024에서 차세대 반도체 H200 공개를 하죠. H200 공개를 하는데 거기에서 HBM이 6개 들어가던 게 8개 들어가요. HBM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SK 하이닉스가 HBM 쪽으로 매출이 10조, 영업이익 5조 전망하고 있는데 23년 기준입니다. 24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호퍼 200이 HBM이 더 많이 들어가. 기존의 호퍼 100 잘 팔려. 이렇게 된다면 23년보다 실적이 꺼지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밸류체인도 주가가 저는 충분히 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가 사실 요거를 요 매출을 못 내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AMD한테 MI300 요거를 납품을 하면서, 여기에 삼성전자가 관련 제품 HBM 납품하면서 삼성 밸류체인 관련된 장비 기업들도 본격적인 투자와 영업이익 개선, 실적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이 하이닉스 HBM 매출 10조를 반영해서 주가가 이만큼 올랐다고 하면, 여기에서 약간 횡보구릴 때 저점을 공략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겠죠. 근데 삼성 그 HBM 밸류체인 기업들은 주가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말았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삼성 밸류체인 HBM 기업들도 다 이렇게 간 건 아니에요.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은 양쪽에 납품하기 때문에 그냥 갔어요. 엄청 갔어요. 더 갈 건데, 그렇게 이제 돼버렸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는 HBM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삼성이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낸드 가격을 20% 인상할 것이다. 지금 적자의 중요 핵이 낸드인데, 낸드 가격을 더 올리겠대요. 낸드 더 올리고 AMD향으로 HBM 팔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해 가장 많은 투자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반도체 투자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삼성인데, 삼성이 다 선단 공정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럼 진짜 실질적으로 매출이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건 삼성 밸류체인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지금부터 삼성 밸류체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는 좀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죠. 그 뉴스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8조 이상 받을 것이다. 이거는 TSMC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TSMC보다. TSMC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50억 달러 그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거보다 더 많이 60억 달러 이상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조금이 대략적으로 한 8조 정도. 근데 이게 엄청 큰 차이가 뭐냐면, TSMC는 애리조나에 400억 달러를 투자해요. 근데 50억 지금 받는 거야. 50억 달러. 그런데 삼성전자는 173억 달러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60억을 받는 거야. 지금 이렇게 전망을 대고 있다고 블룸버그의 보도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삼성전자가 많이 받는 거예요. 대서특필이 됐다고요. 그만큼 미국과 또 한국 반도체의 그런 공고한 협력, 그리고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누가 수혜죠? 당연히 파운드리 공장, 디자인하우스가 수혜죠. 그래가지고 오늘 가온칩스라는 기업, 가온칩스 차트가 이게 봅시다. 8%나 올랐단 말이죠. 파운드리가 올라가면서 인텔 파운드리 보조금 받게 되니까 당연히 뭐 가온칩스 같은 기업이 또 주가를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디자인하우스 관련돼서 뭐 코아시아도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코아시아도 오늘 뉴스가 나왔고, 저는 코아시아를 가장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이거 좀 정리를 합시다. 코아시아. 코아시아가 오늘 주가가 7% 올랐는데, 코아시아가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왔죠. 미국 기업과 NPU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 온 칩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7% 올랐는데,
지금 어쨌든 보조금에 대한 게 조만간 확정이 될 것 같아요. 블룸버그에서 뭐 계속해서 보도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 디자인하우스가 수혜니까 가온칩스가 오늘 7%에서 8%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여기인데, AD 테크놀로지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시가총액이 4천억대였는데 지금 6,7천억 갔단 말이죠. 그 남은 거는 결국 코아시아예요. 코아시아. 게다가 오늘 주가가 미국 NPU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 온칩 관련된 기업이랑 함께 개발 진행 중이다. 그리고 코아시아가 참고로 엑시노스, 삼성 엑시노스 파트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아시아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기업들까지 우리가 좀 주목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보고, 반도체 이야기는 좀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리노공업, 리노공업은 제가 저번 문방에 얘기했는데 이게 오늘 주가가 엄청 올랐죠. 제가 이야기 드린 종목, 무방에서 이야기 드린 종목 다 대박이 났어요 지금. 네, 오늘 또 갔어요. 또 갔어. 이거 저희 이제 VIP 회원님들도 매매했던 종목인데, 리노공업 대장이라고 무방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파운드리 수혜주죠. 테스트 소켓이에요. 테스트 소켓. 보조금 받아서 파운드리 공장 지으면 테스트 소켓 수혜보고 디자인하우스 수혜보고, 이렇게 해서 리노공업 오른 거고, 아직 안 간 거는 이제 테스트 소켓 쪽에서 ISC까지 러버 소켓이에요. 저는 ISC가 더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게, 리노공업이 포고핀이란 말이죠. 그런데 얘는 또 러버 소켓이에요. 러버 소켓. 좀 약간 부드러운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칩을 적층하기 때문에, 수율 때문에 좀 이런 러버 소켓이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보유 지분도 매집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ISC가 훨씬 더 좀 매력적인 상황이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강세 나왔던 종목들 좀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 우리가 앞으로 먹을 수 있는 거, 로봇에 대해서 참고를 해봅시다. 로봇. 로봇이, 제가 저번 TV방송에서 얘기 한번 했는데, 저는 엄청나게 기대가 돼요. 그 이유가 왜냐면, 로봇 AI가, 로봇 언어 모델이 지금, 클로드3가 IQ가 100이 넘었대요. 100이. 인간 수준의 IQ를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피규어 AI가, 이거 영상 다 보셨죠? 보니까 뭐 SBS나 뭐 이런 뭐 방송사에서도 다 나오던데,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이 질문자가 질문은 해요. 여러 가지 식탁에 물건이 있잖아요. 먹을 것 좀 달라. 했더니 얘가 알아서 분석해가지고 먹을 걸 찾아요. 그래서 이게 먹을 거야. 그래서 얘한테 사과를 줍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얘가 던지죠. 버리죠. 그래서 이 질문자분이 이 쓰레기 치우면서 나한테 왜 여기에서 사과를 줬는지 설명해봐 이래요. 그런데 얘가 쓰레기 치우면서 식탁에 먹을 거는 사과밖에 없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생각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추론을 한다라는 거예요. 추론. 이게 엄청나다는 거고, 이 IQ 테스트 있잖아요. 언어 모델 IQ 테스트.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사지선다로 뭐 질문 줘가지고 IQ 테스트 하고 그게 아니에요. 서술형으로 IQ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나 초등학생한테도 설명해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줘서 말로 설명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IQ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에서 IQ가 100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해외 외신을 통해서 분석 자료 보고되면서 4년 내에 인간의 IQ를 뛰어넘을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IQ가 100이 넘는 이게 로봇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겠죠? 엄청나겠죠? 엄청납니다. 저는 엔비디아 GTC2024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요, 이거예요. 엔비디아가 지금 이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시뮬레이션. 잘 보세요.
자동차 엔진에도요, 부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서 요 조그만한 부품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이거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장비 다 바꿔야 되죠. 엄청 어렵겠죠. 쉽지 않겠죠. 엄청난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요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제품 만들 때 그렇게 하지 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쉽게 말할게요. 사진을 주면 그 사진으로 2D를 4D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식의 영향력이 있는지, 이게 왜 로봇의 호재인지 얘기를 해보면, 요렇게 식물을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4D로 바꿔서 얼만큼 자라겠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식물을 찍으면 이거 식물 상태가 얘는 몇 센치까지 자라겠는데, 농작물이 얘네는 작황이 오는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2D를 4D로. 그리고 사실 뭐 제약바이오에서도 이런 것들 다 영상 분석이잖아요.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는 환자한테는 골밀도가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고, 정상인 사람은 골밀도가 이렇게 나오고, 이거 다 영상 분석이잖아요. 그런 영상이, 분석 기능이 로봇으로 들어가고, 요번에 메타가 GPU 클러스터 투자 발표를 했는데 역대급이거든요. 역대급.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호퍼 100이죠. 호퍼 100을 2만 개를 넣겠대요. 2만 개를.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35만 개를 넣겠대요. 35만 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존에 메타가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구축할 때 16,000 개 썼거든요. A100을. 근데 H100을 25,000 개. 4,500 개. 24년 말에는 35만 개. H100. 35만 개. H100. 이렇게 되면 메타가 이 정도인데, 이런 영상, 멀티모달, AI 기능 더 견고해지겠죠. 게다가 여러분들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즘에 막 정교하게 막 이미지 하나마다 진짜 이제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정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틀린 정보를 수정하는 거죠. 데이터 라벨링 기능으로.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AI가 답변해주는 질문의 수준이 IQ 100이 아니라 120, 13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로봇이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로봇이 지금도 이렇게 사람같이 행동하는데, 얘가 IQ가 130이 돼봐요. 안 쓸까요? 시장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작물도 이제는 로봇이 한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AI가 2024년 지금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도주는 로봇이에요. 로봇. 다음 주도주는 로봇이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공개된 로봇 모델에서 좀 바뀐 점,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예측. 매개 변수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야 저기 식탁에서 사과 좀 줘 하면 지가 알아서 분석해요. 예측도 하는 거예요. 예측도. 뭐 일을 시키면. 그래서 이 일을 하면 좀 잘못될 것 같다. 그러면 운영자한테 문제를 다시 전달해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시켜야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화형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런 기능들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로봇에. 결국에는 AI 끝판왕은
로봇 아니면 바이오잖아요. 근데 바이오는 임상실험을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로봇이 가장 빠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를 꼭 보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좀 종목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너무 이제 주소가 길었던 것 같아. 로봇 관련주 종목에서 봐야 되는 종목들. 첫 번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예요.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대장. 이거 지금 좀 밀렸잖아요. 이거 오히려 기회예요. 전 세계 GDP의 50%가 육체노동이거든요. 육체노동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육체로 노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가 저출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써야 되는 인구는 그대로야. 근데 전 세계가 저출산으로 가니까 생산 가능 인구만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는 100개를 생산하다가 여기서는 50개, 60개를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겠죠? 이거를 막겠다고 지금 로봇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모든 대기업들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막 저금리 저금리 우리 금리 인하를 기다리잖아요. 결국에 금리 인하를 또 주도했던 게 저렴한 공상품. 이렇게 막 여러 나라끼리 이제 경쟁을 하면서 상품이 저렴해지면서 그래서 이제 저금리 기조의 모든 자산도 다 좋았던 거잖아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딱 로봇밖에 없다. 네, 두산 로보틱스를 봐야 되는 건 해외 채널이 지금 가장 많아요. 로봇 대장주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그리고 올해에 북미와 유럽 쪽의 매출을 더욱더 잘 낼 거고 북미와 유럽 쪽 매출을 지금 굉장히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북미 시장과 유럽 쪽에서 자동화 지금 미국 그 반도체 공장도 인력이 없어가지고 공장을 지어도 일할 사람이 없대요. 그만큼 인력 부족인데 그래서 2030년까지 삼성전자가 반도체 무인화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밝힌 거는 향후 3년간 로봇에 240조를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처럼 로봇 이 업종이 그만큼 크다는 거고 두산 로보틱스를 좀 이야기 드리는 건 지금 관련된 제품 라인업이 가장 탄탄해요. 탄탄해. 현재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는 삼성전자가 맞을 것 같고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일단 산업용 로봇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 라인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좀 강자예요. 두산 로보틱스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요? 두산 밥캣. 건설 현장에서 밥캣. 엄청나게 팔리잖아요, 미국에. 두산 밥캣 하면은, 뭐, 건설하거나, 공장하거나, 미국에 이제, 그, 뭐, 제조공장을 짓는 분들한테 인식이 딱 있어요. 아, 밥캣! 딱 이래버려요. 그게 밥캣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공작기계를 많이, 여태까지 엄청나게 오래 팔았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술력 자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북미 시장에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는 두산 밥캣의 그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두산 로보틱스를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북미 시장 매출 24%, 유럽 시장 매출 26%, 전사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판매 채널을 지금 계속 늘리고 있어요. 얘가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적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판매 채널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지금 2027년까지 해외 그 판매 채널 외형 채널을 130개로 확대하겠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냥 다 두산 로보틱스에 넣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 관련된 제품군을 또 가장 많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부분에서 매력적이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2027년 정도에 되면은 매출 지금 라인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얘는 이거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매출 라인업이 물류 로봇 있죠? AMR. 얘는 이제 원래 밥캣을 하던 기업이잖아요. 두산 밥캣. 건설기계 만들던 기업이라
수직계열화가 또 되어 있고, 물류로봇 쪽으로는 14% 매출 비중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대략적인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 구성을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한 6%, 협동 로봇이 한 43%, 그리고 로봇 AI 솔루션이 21%. AI를 지금 탑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현재 그 23년 3분기 기준으로는 협동 로봇 매출이 거의 91%거든요. 근데 지금 제품들을 다양하게 출시를 하면서 매출 비중이 이렇게 쪼개갔다는 거예요. AMR,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리사이클링, 로봇 리사이클링도 합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까지 요렇게까지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두산 로보틱스다. 북미와 유럽 쪽에서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내고 있고, 이미 뭐 인지도 자체가 너무 좋아요. 미국 판매 채널도 엄청나게 많고, 유럽도 판매 채널이 많고, 그런 쪽이라서 지금 뭐 식료품, F&B 쪽, 그리고 고하중 전용 제품, 토크 센서 같은 것들을 내재해서 프리미엄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고,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 로봇이 동작하는 게 제 핵심이에요. 언어 모델은 지금 어느 정도 개발했거든요. 이 공작 기계를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 지금 이 기술이 핵심이에요. 지금 언어 모델이 예전에 그 일본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거의 진짜 막 움직이지 못할 정도, 막 진짜로 뭐냐 막 너무 이게 어색할 정도로 막 넘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로봇이 이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걸어 다니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네 발, 두 발로. 근데 로봇이, 그 딱딱한 로봇이, 발바닥이 그 물렁물렁하지 않은 로봇이 그렇게 걸어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로봇 공작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움직이고 달리고 잘 움직일 수 있는 공작기계 관련된 기술력은 굉장히 이격이 높고, 수직계열화가 좀 잘 돼 있어서 저가형 협동 로봇도 출시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누가 뭐래도 대장이고 해외 판매 채널이 많기 때문에 AS나 리사이클링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얘네는 진심이야. 그냥 올인을 해버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고, 어차피 언어 모델이 IQ가 100이 넘어가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결국에는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끝판왕은 로봇이야.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올해 매출액이 한 100% 이상 오를 거예요. 2023년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둘 다 올라올 거예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기획하는 바는 산업 로봇, 협동 로봇, 산업 현장에 쓰이는 뭐 용접 로봇, 뭐 F&B 로봇, 로봇팔, 그리고 향후에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출을 많이 내려고 해서 이제 협력을 할 거고 고객사들이랑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약간 휴머노이드 로봇, 가정용 로봇,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제조 로봇,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수직 계열화가 돼서 갈 수 있을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모덱스 2024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관련된 제품들을 출시를 했죠. 그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엔비디아가 시뮬레이션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로봇을 만들 때도 이렇게 많은 부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로봇을, 이 부품을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시제품을 만들면 오래 걸리겠죠? 엔비디아의 이 기술로 시제품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신제품을 만들 때, 신제품 개발할 때 비용을 줄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채널이,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채널이 엔비디아 채널이에요. 엔비디아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하는 게 저거고 BMW가 저걸 적용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차량용 신제품이고 시뮬레이션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자동차 이거 원래 시제품 하나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신약개발에 AI가 들어가서 엄청나게 비용을 감소시켰듯이 AI가 들어가서 로봇이나 자동차 같은 신제품 저렴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뮬레이션화 해가지고 공장으로. 아주 정밀한 2D까지 해서 이것들이 지금 GTC2024에서 기대해야 될 거기 때문에 GTC2024 하면은 수혜 종목은 로봇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좀 봐야 될 게 분명히 국산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로봇 감속기 부품들 이것들 보셔야 돼요. SPG 감속기 부품 중에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고 영업이익 잘 나오고 매출액이 지금 2023년도에도 3,900억이 넘어요. 되게 잘 나오죠. 얘는 협동로봇용 하모닉 감속기 그리고 중대형용 감속기 그러니까 정밀 감속기랑 일반적인 하모닉 감속기 모두 다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회사예요. 그래서 인수설이 막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기업이 바로 SPG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터류 쪽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내 시장에서 이 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감속기 쪽에서는 이 SPG라는 기업이 대장입니다. 대장. 다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덱스 2024 관련돼서 제 영상을 좀 몇 개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종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종목이 궁금하니까. 글로벌 협동로봇이 계속해서 이제 납품이 된다면 SPG가 최대 수혜고 지금 대만도 우리나라랑 대만 좀 얘기, 우리나라 얘기해보면 수출을 하는 국가잖아요. 우리가 수출을 해서 뭐 원유도 사고 뭐 기름도 쓰고 땅바닥에서 기름이 안 나니까 제조를 해서 수출해서 돈을 벌어오잖아요. 근데 이거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 사람. 돈을 버는 게 누구냐? 사람. 근데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 그럼 뭐예요?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드시 로봇을 육성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삼성이 2030년에 반도체 공장 무인화한다는 거고 3년 동안 5년 10년도 아니고 딱 3년 동안 240조를 쓰겠대요. 딱 3년 동안 240조를 쓰겠대요. 지금 LG도 대기업 LG도 지금 로봇 투자하고 있고 현대도 투자하고 있고 다 투자하고 있거든요. 10대 기업은 다 투자하고 있는데 삼성이 가장 투자 규모가 커요. 가장 투자 규모가 커. 다 지금 M&A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은 꼭 봐야 되는 거지. ISC도 SK한테 엄청 비싼 가격에 또 어떻게든 인수가 됐잖아요. 아, 우리 회원님 가입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안내 한번 도와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감속기 관련된 기업 중에 대장 SPG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트론텍 같은 기업들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퀄컴의 반도체 퀄컴의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반도체를 유통하는 기업이에요. 시스템 온칩 관련돼서 스마트폰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퀄컴 AP칩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얘가 지금 납품하는 칩이 로봇에 들어갈 거고 우리나라가 그 퀄컴의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200조, 300조를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사와서 넣는 게 빨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칩을 유통하고 있는 독점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유니트론텍 같은 기업 영업이익 300억에 시가총액 1,100억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수혜주라는 거죠. 로봇 시장 AI 다음은 반드시 또 로봇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로봇주는 지금부터 매집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2024년도, 2025년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가 그동안 많은 종목들 보여드리면서 뭐 리노공업 같은 종목도 보여드리고, 한미반도체도 디자인하우스도 제가 다 수익으로 보여드리고, 리노공업도 제가 저번 무료방송에서도 보여드렸잖아요. KC텍도 CMP쪽 이거 보여드리고, 레고캔바이오도 보여드리고, 한미반도체는 진짜 2월달 제가 수익률대회 우승할 때 추천주가 한미반도체였는데, 이거 그날 막 20몇 프로 갔잖아요. 한미반도체가, 한미반도체는 저 2023년 3월부터 추천했어요. 3월부터 계속 VIP 회원님들과 7월달에도 사고팔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한미반도체, 가온칩스, 반도체. 2023년도부터 저는 작년부터 챗 GPT를 말하던 사람이에요. 3월 19일부터 무방이잖아요 이게 지금. 2023년 3월달에 SK하이닉스가 여기였어요. 여기 이때부터 얘기했다고요. 이때부터 VIP 회원님들과 HBM 관련주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만원대부터 2만원대부터 계속해서 3만원대부터 이렇게 계속 매매하던게 접니다. 계속 매매하던게. 지금 한미반도체 얼마 됐죠? 10만원까지 갔잖아요. 만원대에서부터 매매하던. 이런 것처럼 강력한 종목들이 많으네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주도주가 로봇입니다. 로봇도 관심 가지셔야 되고, 우리 그 회원님 가입 하셔가지고 좀 안내 한번 도와드릴게요. 그 저희 VIP방 포트폴리오 좀 안내해 드릴게요. 포트폴리오가 지금 10종목에서 15종목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회원님. 10종목, 15종목 운영하고 있고, 단기 스윙 매집에 따라서 좀 다르고, 시장 상황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 지금 단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한 10% 정도 목표로 하고요. 스윙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한 30%. 그리고 이거는 좀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좀 주도 업종이다 하면은, 제2의 한미반도체 찾았다 하면은, 이런 거 계속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매진매매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HPSP를 지금 그렇게 또 매매를 했고요. 단기 수익률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 그 VIP방 같은 경우에는 종목 그 포트폴리오로 가요. 포트폴리오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다 우상향하는 종목들만 있으면 한번 풀이 꺾이면은 계좌가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10%, 20%, 30% 계좌 불려나가면 뭐 할 거예요. 여기에서 몰빵했는데 물려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라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한 종목에서 10종목 이렇게 구성해서 가고요.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는 근래에 이 밴드를 제가 보시면 올려놨는데, 밴드 올려놨는데 10거래일 동안 11종목을 수익 실현했습니다. 10거래일 동안 11종목, 10거래일 동안 11종목을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지금 뭐 VIP 회원님들 리노공업 요것도 이제 좀 얘기를 했었고, 오늘 이제 뭐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거는 요거 보세요. 요게 수익 후기에요. 3월 초 2월 말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 VIP 회원님들도 보고 계실텐데, 지금 3월에 10개월이 10거래일 거래일 기준이에요. 거래일 10거래일 동안 11종목 수익 실현했어요. 지금 종목당 뭐 9%, 10%, 20%, 19%, 10%, 10%, 15%, 8% 이렇게 나와있죠, 수익이. 그러니까 종목당 대략적으로 보면 최소한 지금 한 10%에 가깝게, 한 7, 8% 정도 최소 지금 3월달에 계속해서 수익 실현하고 있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종목에 뭐 1000만원에 사서 이거 8%, 10%만 먹어도, 10%만 먹어도 이거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3월 달에 이어져 오고 있다고요. 실제 이게 수익 후기고요. 엠뱅고에도 홈페이지를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공 투자 후기 보시면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요. 제가 이거 글쓰기 하면 안 써져요. 카페 유료 회원만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나오죠? 이거 저희 우리 회원님들이 써주시는 거고, 제가 지금 제 아이디 보시면은 우리 유료 회원님들 아니면 댓글을 못 달아요. 이게 엠뱅고에 대해서 차단해 놔가지고 가입돼 있는 아이디만 여기에다 쓸 수 있어요. 이게 실제 회원님들 수익 후기입니다. 2월달부터 3월달까지 계속해서 지금 수익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현재도 포트폴리오에 로봇 관련주들 수익권에서 보유하고 있고, 매집해가야 된다라고 했고, 제가 그동안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매집해서 이 종목 이 테마 대박납니다 해가지고 수익 나는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우리 그 오늘 가입하신 회원님은 이런 종목들 제가 매매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꿈그리님은 방송 보고 반도체 하나 로봇주 하나 수익 냈어요. 여러 매니저님 거 보다가 김병진 매니저 선택했습니다. 회사 다니고 있어서 방송 참여 자주 못할 것 같은데 문자 받으면서 잘 대응해 볼게요. 네, 우리 꿈그리님께서 남겨주신 댓글 보니까 바쁘신 것 같은데, 우리 회원님이 다 바쁘시잖아요. 저희 그 직장인 전용 시그널 포착 이거 있거든요. 이게 이제 리포트예요. 리포트 요거 클릭하셔서 보시면은, 바쁘신 분들 방송 못 보셔도 뭐 어떤 종목들 어떤 이슈도 있었는지, 그리고 뭐 매수했고 뭐 매도했는지 이거 다 여기 찐 리포트에 들어갑니다. 이슈 있었던 것들 다 분석해드리고 있어요. 다. 그래서 방송 못 보셔도, VIP 방송 못 보셔도 초등학생이다 라고 해도 따라오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 리딩을 하고 있고요. 수익률은 가장 중요한 거지만, 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보다 수익을 많이 잘 내고 꾸준히 내고 있는 전문가 없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고, 이거 제가 수익률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뭐 1,000만원으로 뭐 따라오셔서 10종목 11종목 수익 냈다 10% 이렇게 하면 11종목 12종목 수익 냈다고 하면 좀 얼마나 됐겠어요? 굉장히 빠르게 수익이 났겠죠. 굉장히 빠르게 딱. 근데 보통 주식을 1,000만원 가지고 하진 않으시잖아요. 대부분 한 1억 정도는 많이들 하시니까, 1억 정도로 하신 분들이 종목당 1,000만원씩 사가지고 11종목 수익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회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가의 퀄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 꿈그리님 환영하고요. 제가 종목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종목 분석을 보세요. 제가 이 내용을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텐데, 저희 VIP반 종목을요 추천할 때 이 정도까지 분석해요. 실제로 제가 추천한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의 그 기술력이 어떤 정도인가 이걸 하나 확인하려고 종목 분석 하나 하는데 이렇게 분석한다고요. 논문 데이터를 넣었어요. 논문 데이터를. 논문 자료 정혜영 게시판에 업로드했죠. 이 기업이 땡땡땡땡 기술력을 개발했고 이거를 기반해서 뭔가를 팔고 있어. 이게 진짜 유효성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글로벌 연구 결과를 분석해놨어요. 논문 자료를 정혜영 게시판에 업로드했고요. 관련돼서 네이처지에 등재된 내용 찾아왔고, 해외 연구 결과, 치료법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거, 이런 것까지 분석해서 종목을 매매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 이상, 이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지면은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매매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 분석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합니다. 실제로 정형 게시판에 그 내용이 있는데, 종목이 너무 오픈이 되니까 조금만 한번 보여드리면은, 정형 게시판이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요렇게 치료법 뭐 다양한 정형 게시판에 자료들이 올라갔죠. 로봇 관련돼서도 지금 뭐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자료들이 매일 정형 게시판에 정말 아 이거 돈 내고 봐야 될 만한 그런 그 분석 자료들 있죠. 지금 매일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매매를 하고 수익을 아주 잘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아까 SK하이닉스 HBM 관련된 매출과 이익 분석도 제가 이거 정형 게시판에 올려놓은 거예요. 2023년 매출 얼마, 영업이익 얼마, 밸류체인 얼마, 뭐가 어떻게 되고, 돈을 누가 벌고, 이거 다 정형 게시판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AIA 스타트업에 대한 소식, 랜드플래시, 밸류업 다 분석되어 있어요. 칩 보조금, 인텔 보조금이 지금 얼마 받을 건지, 그에 따른 밸류체인 수혜준 누군지, 우리 벌써 매집 들어갔어요. 벌써. 이거 발표되잖아요? 다음에 발표되잖아요. 그럼 그때 한 15% 20% 먹는 거예요. 며칠 만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이런 것들 분석이 매일매일 정혜원 게시판에 들어가고 있다. 바이오 쪽에서는 저 정도로 정말 그 논문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저런 분석 자료들이 제공이 되니까 자료를 진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정혜원 게시판에 올렸던 논문 자료예요. 실제 논문 자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용, 글로벌 연구 결과 보이시죠? 네이처지. 이게 지금 종목 하나 분석하는데 요 정도 들어가요. 요렇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매매해서 제대로 된 종목을 또 수익을 내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 보시면 되고, 지금 원래 이제 그 마지막으로 좀 가입 안내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회원님들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가입하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제가 정가가 88만원이잖아요. 110만원에서 할인 들어가서 88만원 이 이벤트 이 88만원이었는데 지금 MBA골드 홈페이지에서 오늘부터 이벤트가 들어가요. 오늘부터 우리 회원님들 주식시장의 봄맞이 이벤트가 들어갑니다. 봄맞이 이벤트. 이벤트 기간은 금요일까지예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요 이벤트 준비하고 있고요. AI 시대가 됐고, 또 반도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고, 가장 핵심적으로 반도체가 올라오고 있고, 이건 그냥 팩트예요. 팩트.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질 구간이 없어요. 이 기간에서 주식 안 하면은 막 비트코인 1억 간 것처럼 나중에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돈 벌 수 있는 시장에서 집중해야 되고, 주식의 봄이 찾아왔다. 제 이벤트 내용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 지금 돈 벌 수 있는 기회거든요. 지금 딱 일주일간만 이벤트 진행합니다. 이 최대 3,000명분한테 비타오백 기프티콘을 쏘고요. 이 기프티콘 이벤트는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엠뱅고이드 아이디 만드시는 분들한테 기프티콘 3,000명 선착순으로 줄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가 이거예요. 3개월 가입하셨을 경우에 50일 추가 이벤트. 이거 꼭 들어오세요. 꼭 들어오세요. 이거 정말 이번에 꼭 들어오셔야 되고, 반도체 관련된 실적 올라오고 있고 가동률 올라오고 있고 누구나 다 알아요. 여기서 더 갈까? 더 갈 거예요. 지수 종목들 더 갈 겁니다. 종목들 옥석 가리기 해서 먹을 수 있는 종목 매일매일 생겨요. 오늘만 해도 제가 아까 인텔 반도체 보조금 얼마 나올지 대략적으로 예상 나왔다 했죠. 그 종목들 매집 들어갔다 했죠. 수익 났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VIP 회원님들 제가 수익 후기 아까 보여드렸죠. 밴드에서
2월 말부터 2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매일매일 수익 나고 있다고. 요 3개월 플러스 50일 이벤트 이거 들어오시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현재 이제 3개월 플러스 50일 이벤트가 여기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30일 이벤트가 아니라 50일 이벤트로 들어가고 있어요. 50일 이벤트로 들어가시면 되고, 자, 가입하는 안내 방법은 1588-0648이에요. 이게 지금 요거로 보시면 안 되고, 50일입니다. 50일. 요 50일 이벤트 하고 있는 거예요. 금액은 264만원. 요 이벤트를 하고 있고, 1개월 하시는 분들은 7일이 아니라 10일이 들어갑니다. 10일. 요 이벤트. 가입하실 분들은 1588-0648 가입하시면 되고, 지금 이런 장에서 수익이 좀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이상한 거예요. 좀 이상한 거고, 방 변경 이것도 가능합니다. 전문가 변경도 가능하니까 전문가 변경 하실 분들은 1588-0648로 연락 주셔가지고 전문가 변경 하시면 되고, 신규 가입하실 분들은 3개월 플러스 50일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받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더 갈 수밖에 없고, 금리에 대해서 지금 원래 금리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빠졌어도 한참 빠졌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아예 안 빠지고 있죠. 아예 안 빠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방향이 인하 쪽으로 가는 거고, 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쪽으로 해서 여러분들 골디락스라고 들어보셨죠? 골디락스. 골디락스가 무슨 장이냐면, 경제 성장률은 높아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 높아지는 거예요. 경제 성장은 높고 물가는 낮은 게 골디락스예요. 지금 뭐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올랐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미국 CPI가 3.2란 말이에요. 방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금리가 5.25야. 점점 골디락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 주식을 안 한다? 나중에 막 비트코인 1억 간 것처럼 그때 돼서 하려고 하면 먹거리가 없다. 반드시 요번에 그 주식 해봄 이벤트 엠베인골드 들어오셔서 꼭 참여해 보시고, 가입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 그 댓글 남겨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회원님들 엠베인골드 홈페이지 통해서 가입하시고요, 주식 라이브 들어오셔서 김병진 대표 클릭하시고 회원 가입을 통해 가지고 3개월 플러스 50일 요 이벤트 체크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계좌 같은 경우에는 1588-0648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 ARS는 023405-445번이니까 요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우리 회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오늘 제가 좀 설명드렸던 로봇 관련된 투자 포인트 잘 체크하셔가지고 다음 주도 GTC2024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박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노래 하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was all alone before I met you. Heartbroken all up in my chest and had me thinking, damn, all I really needed was some glue. But then you came and caught my eye. One night stand to a 1 week ride, oh my. Now you got me thinking, damn, all I really need is you. Yeah, so we're jumping off a summertime thing to another one fling. Then we cozy up and really give a fuck about the spring, cause I really wanted all talking of the diamond rings. Hey, whether the weather be the November, December, kill it together. Have you higher than ever, a second best, so contender. Spend it all on you, generous for the love and the tenderness. Swear to God, it's a effortless life. You got it, got it, got it all. Your body to your smile, who wants you to my arms? And I just had to let you know. Call me, bring me, cause I want it all. I want it all. You got it, got it, got it all. And I just had to let you know. You got it, got it, got it all. Throne, call you royalty. Me and you together, that's loyalty. House in the hills and we out chasing thrills. So you living like the woman you were born to be. I'ma never let you fall, I'ma never let you down. I'ma never miss a call, I'ma always lift you up. I'ma always give it more, cause you got it, got it, got it. You got it, got it, got it. 수고하셨습니다.